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참 베트남 잘 갔다 오셨나요? 거의 무척 덥죠? 우리도 슬슬 더워지는데 이 더워지는 것만큼 우리 마음도 뜨겁게 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뜨거움이 있는 줄 몰랐지만 이렇게 찬송과 찬양을 할 때 더욱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정말 참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지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시고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박수 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그랄깐 주는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잠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정신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흘불이 두렵장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불이 두렵장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조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초신 예수님. 마음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홀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미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연약함이 도구가 되어서 사람에게 종된 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쓰지 않으면, 또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이 관성이 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지, 죄가 나를 끌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의 실상이기에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 힘써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비록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기에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지만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반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오 주시기를 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얹어 그 진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경험된 진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지교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지교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 형제님과 자매님들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그룹, 주일학교, 유스, 또 우리 공동체 일꾼인 목회위원들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형제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실망이네요. 저를 향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은 아무도 하시지 않네요. 제가 이걸 노리고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예. 저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주간 못 보니까, 예. 이거 뭐야, 안식을 안 가야 되겠더라고요. 한 주간 못 보는 그 그리움에 사무쳐.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너무 좀 그리웠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주 주일 예배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말씀도 참 은혜로웠고,
내용도 은혜로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 받은 거는 뭘까요? 설교가 짧아서 정확하게 한 28분 정도 고정되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저에게 너무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서 나도 짧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몇 가지 권고 말씀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세대의 주일입니다. 온 세대의 주일은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광고에 기재된 그 문구처럼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탁의 교제 우리 함지다락방 오늘 맛있게 제가 잘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분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그런 메뉴가 아닌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식탁의 교제 즐겁게 그렇게 나눠주시고요.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김다연 자매 독일로 입시차 출국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여정이 좀 길더라고요. 한 7월까지 계속 이제 입시를 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습하는 그런 연습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미지로 그냥 연습을 해서 이렇게 실제 이제 실기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자기가 이미지 한 대로 그대로 실전에서 실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좋은 결과를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미란관 형제님 모친상이죠? 제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모친상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빈자리까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모든 빈자리를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보기도회 5월달은 계속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는 여기 헵시바실에서 10시 반에 있고요. 또 수요일 저녁에는 7시 반에 또 본당에서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회가 그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권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시락대회입니다. 도시락대회인데 여기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바로 장소로 그렇게 출발을 할 텐데요. 장소는 밑에 주보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카풀을 하셔서 또 이제 소그룹별로 그렇게 차량을 이용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좋은 시간과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락 때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유스는 따로 이렇게 준비할 그런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그런 가정은 또 자녀들 목까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홀로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도시락을 싸우기 힘든 그런 분들 좀 생각하셔서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나의 먹을 것에 한 1.5배 정도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해 오셔서 작년에도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과 걱정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좀 갔다 와서는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때 이제 몸에서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감기가 좀 코감기 좀 이렇게 심해가지고 많이 심했었는데 좀 자고 나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잘 때 좀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또 기침도 사실 어제 많았는데 지금 기침도 전혀 없고 너무 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뭐 작은 그런 상처라든지 또 아픔을 육체적인 아픔을 고통을 가지고 계시면은 날마다 그 부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지만 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을 믿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육체적 질병도 영적 질병도 고침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5월 성경 암송 오늘 소그룹 전체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예, 오늘 특별히 좀 이제 4주차 안 하고 좀 한 주 좀 땡겼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서 한 주 땡겼는데 오늘 예, 그날이죠. 예, 오늘 또 특별히 성경 퀴즈도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밤 10시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밤 10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연대가 맞지 않느냐. 이거 뭐 하여튼 그 왕이 된 연대, 다스린 연대가 이거 성경의 기록하고 좀 이거 실제하고 그거 다르지 않느냐. 오므리 그 왕하고 아방하고 그거 이제 실제 연대가 맞지 않느냐. 저도 그거 유심히 안 봤거든요. 저도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제 몇 년에 누가 왕이 되었고 이것만 이제 봤는데요. 실제로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답해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봐야 되니까 예, 잠깐만 제가 이제 전화 끊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예, 그 의문점을 이제 풀어드렸는데 그 문제를 낼까요 제가? 예, 원래 준비되어 있었는데 물어보시는 바람에 예, 좀 마음이 좀 이제 악해져가지고 예, 안 낼까 싶어요. 예, 그래도 한번 내볼게요. 한번 그 문제는 예, 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미 한 3, 4일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예, 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성경 암송 예, 오늘 잘 암송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항상 직장에서 우리 임종선 자매님하고 항상 이제 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점검하거든요. 저는 확실히 다 외웠어요. 예, 다 외웠는데 이 자리에만 서면은 까먹어요. 예, 블랙아웃이 돼요. 그래서 저도 보고 할게요. 자, 우리 성경 암송 5월 성경 암송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신은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예,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에서 워십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평소에 이 아이들의 워십은 아니지만 예, 세상의 노래에 맞춰서 예, 이렇게 몸 동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가지고 예, 또 이 아이들이 또 가진 그 달란트를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드리는 예, 그런 시간을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 아이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아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서아는 항상 무대에 나오면 저렇습니다. 원래 그 기분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앞에서 서아가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서아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죠? 기분 너무 좋은데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제가 이제 유스 아이들에게 시키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안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머리가 덜 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식 댄스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네, 나중에 다 끝나고요. 예, 우리 이 시간에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세대 주일인데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향해서도 축복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믿음의 가장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들 위해서도 한번 좀 축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
하나님이 너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 사랑하신대.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그 하나님의 엄청 사랑하심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고 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미 그거 잘 알잖아요, 맞죠? 잠깐만 우리 자녀들 가지 말고, 가지 말고 너네들 우리가 같이 좀 축복하려고 그러거든. 잠깐만 있으세요. 우리 자녀 둘이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우리 이 찬양으로 좀 같이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곡조가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같이 좀 나와주시죠. 주일학교 선생님 아이들 좀 이렇게 혹시 우리 유스 아이들 좀 축복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좀 우리 유스 전에 선생님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좀 가셔가지고 좀 같이 우리 먼저 자녀 세대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고요. 또 이제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또 한 손은 우리 부모이신 분들 있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저분들을 향하여서 사실 전화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이 식을 때로 식어져가는 그런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베푸신 그 사랑이 또 이 나눔을 통해서 또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혹시나 미지근한 그런 상태였다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노년에 뭐 인생의 말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뜨거움은 항상 지속되어져야 되죠. 그 뜨거움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항상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하신대. 우리 부모님들에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누구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존재죠.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예. 시간 나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 남편의 사랑이 조금 덜 하더라도, 예, 아내의 사랑이 조금 덜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이 조금 덜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 그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마음껏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시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것. 또 한번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할 거래. 우리 자신의 가야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들어가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세대 주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작년부터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그 다음 세대의 주일, 그리고 부모 공경 주일을 통합해서 온세대 주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온세대 주일을 통합해서 그렇게 지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연령이 다르고 또 성별 등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신부라는 그런 공통된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로서 물리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온 세대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온 세대 주일로 통합해서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열처녀의 모습과 같이 우리 모두는 장차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로서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성별과 또 연령에 다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어느 특정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와 신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온 세대 주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세대가 동일한 그 은혜, 누군가는 이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맛보게 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공통된 답은 무엇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그것에 대한 공통된 답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공통된 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는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약혼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정혼 역시도 그냥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정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잠시 설명드리자면 신랑은 청혼을 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한 7일 정도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버립니다. 신부를 남겨둔지. 그리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집이 준비가 되고 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됐다.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확실히 몰라요.
1년이라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정확하게 1년에 1년쯤 되는 그 시간에 오는지 조금 이유에 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신랑이 언제 오는지 확실하게 그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합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의 그 모습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그 열처녀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신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러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처녀라는 그런 존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열처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열 명의 그 처녀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류였어요. 2절에 보시면 그 열처녀가 어떤 부류로 나눠진지 말씀하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어떤 부류입니까? 미련한 부류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그런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련하다,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분별력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들이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 여기서 슬기 있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통찰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꾸 말하면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분별력 없는 그 모습하고 그리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통찰력 있는 그 모습은 3절과 4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왔지만 무엇을 챙기지 않았죠? 기름입니다. 여분의 그 기름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불도 가져왔습니다. 등불과 함께 무엇도 챙겨왔죠? 기름도 챙겨왔습니다. 여분의 기름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제 신랑의 도착 시간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졌던 것 같아요. 신랑의 도착 예상 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처녀 모두가 어떠합니까? 졸았습니다. 조는 것에 멈춘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냥 꾸벅꾸벅 존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잠들어버려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도착한다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열처녀 모두가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가지고 야 너네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 우리 같이 나눠 쓰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서 우리 모두가 이 기름을 같이 나눠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가지고 그 기름을 사서 오면 될 것 같다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혼인잔치의 문은 어떻게 됩니까? 닫혀버립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뒤늦게 돌아온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닫혀버린 이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렇지만 신랑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 대답을 듣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물리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영적인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깨어 있음이나 영적인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다섯 처녀만 졸았습니까? 아닙니다.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의 도착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영적인 깨어있음 혹은 물리적인 깨어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그리고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선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모두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10명의 처녀 모두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어 올 때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 가운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되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죠? 기름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누군가는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고 누군가는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름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보혜사로 불리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자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빗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게 하는 분인과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랑 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빛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곧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 질문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 수없이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가?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려면 무엇이 공급되어져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에 마치 그것을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처녀 모두는 신랑을 맞이할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 모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여러분,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반대급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처녀들은 혼인잔치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끝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기록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냐면 열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찍히고 불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맺게 되는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증가하고 있듯이 내 아버지의 뜻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열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질문이 성립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진중하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갈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기름 부음을 더 갈망하는, 갈구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세상이 공급해주는 그 기름을 가지고서 더 유익하게, 더 즐겁게, 더 좋은 삶을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이제 그러한 삶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간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를 우선순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예배의 순간이 종교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공급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종교적 행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헌금하는 행위 그 역시도 종교적 행위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그 헌금은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예배는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집에 계셔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거나 그냥 밖에 이 아까운 시간에 왜 나오십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나가서 그냥 더 많은 거 즐기고 그러는 게 낫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대로 종교적 행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당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그 빛이 날마다 빛나고 그 빛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종교적 행위를 너무나 드러내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갈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영적인 그런 기도 가운데서 분별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어 가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이렇게 소멸되어 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 영혼들이 왜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니? 너의 그 첫 마음과 첫 사랑은 어디 갔니?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요. 성령을 진화하지 말아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꺾이지 말라는 그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성령을 마구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닌지, 성령을 자꾸만 타오르지 못하도록 자꾸만 진화하고 자꾸만 꺾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두렵습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불과 같이 타올라가지고 기름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나에게 부어질 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두려워요. 혼인잔치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빛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소멸되지 않도록, 꺼뜨려지지 않도록, 진화되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지체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기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모든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너무 착하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근원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지금 희미해져가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꺼뜨리지 않으신대요. 완전히 꺼뜨리지 않으신대요. 그게 소망 아니에요. 완전히 안 꺼졌대요. 다시 붙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만 조금만 공급되어지만 활활 타오르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니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셨네. 어둠이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이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항상 밝은 빛을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셔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리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히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둔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십니다. 새 생명 주시 영원히 빛나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이 거듭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그 찬란한 빛을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이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한 내게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계시네. 아멘.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한 내게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한 내게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의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느냐? 빛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꺼져가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빛으로 충만한 삶을 원한다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가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습니까? 예수의 빛이 점점 소멸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빛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문전박대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는 자체들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빛이 소멸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빛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여 약화되어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빛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아버지 공급되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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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게.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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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가 내 살아계시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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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게.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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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될 자들이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르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등불 위에 그 심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넘쳐나고 공급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로 완전히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계시고 강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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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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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유일하게 충만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른 것들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서 그 빛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유익한 기름들을 더욱더 구하고 그것들이 마치 나의 삶을 불태워주는 것 마냥 그것들에 목매고 견눈질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할 때 우리 모두 가운데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소멸되어 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로 유익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유익함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우리 부모는 넷플릭스 보는 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그런 부모들로 바뀌고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릇된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날마다 채워나가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빛을 소유한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혼인잔치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결단이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질문케 하셔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가라는 그 믿음의 결단의 질문들이 날마다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손은 우리의 마음에 한 손은 회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대표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름에 유익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갈구함으로 소망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합시다. 인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합시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그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 축복성으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좀 축복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제가 저분 잘 몰라요. 저희 고모님 그냥 지인으로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권사님으로 맞죠? 권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섣불리 이렇게 인사는 못 드리고 그때는 저희 고모님이 소개를 안 시켜줘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한번 뵀던 분이라 알고 인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 권사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그거를 축복으로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분을 향하여서 한번 축복할까요? 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에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우리 격려 의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아닌 하나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우리 3절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하실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